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마 나에게 너를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마 나에게 너를 그리워 반갑습니다. 마이크 쌤이고요. 방금 인트로에서 들으셨던 비포 애프터는 동일 인물이 맞고요. 더 놀라운 건 음색이 이렇게 예쁘게 변화하고 삼옥타브 파샵을 가창하게 된 게 모두 첫 수업에 이뤄진 결과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중학생 친구고 심지어 노래를 배워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 친구의 비포 애프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소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아이유처럼 태연처럼 사기급 음색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지 먼저 비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마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선 소리를 내기에만 너무 급급해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없고 프레이즈가 단락마다 다 끊기죠. 심지어 저음에선 거의 소리가 안 나요. 일단 다음 한 줄기 빛처럼 느껴 일단 파이팅은 좋아. 보통 여자 레슨생들은 두성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가성으로 쉽게 풀려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흉성으로 고음을 짜고 있어. 조금 아쉬운 건 고음에서 음정 유지가 조금 안 된다는 거. 요 튠 그래프 보시면 저 선이 B에서 B플랫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사실 이런 부분은 초보자의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죽어라 고음 짜느라 바쁜데 알겠어요. 그래서 녹음을 한 뒤에 같이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튠 그래프를 보여주고 이게 너였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 하지마 나에게 너를 초대할 뿐이야 일단 어때요? 노래 같죠? 호흡을 적절한 밸런스로 섞으면서 비포에 없던 뉘앙스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소리가 거의 안 나던 저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나에게는 사랑인 걸 조금씩 되네. 그것도 예쁘게 저음이 내려가 버렸죠. 보통 많은 분들이 저음을 내기 위해서 소리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저음은 그냥 편하게 내면 편하게 나요. 후두가 내려간 상태와 후두가 눌린 상태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음 섹시하게 부르는 법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 노래의 최고음 3옥타브 파샵 3옥타브 파샵 음정을 내고 이 친구가 이게 어떻게 났지? 뭐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다 그래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평생을 몸을 제대로 쓰는 법을 몰랐을 뿐이고 머리로 이해를 하게 해주고 몸은 움직이게만 해준 겁니다. 이 중학생 친구한테 제가 후두를 누르지 마라, 흉성 비율을 낮춰라 라고 유도를 했을까요? 처음 배워보는 친구한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겠죠.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파악하게 해주고 이해만 시켜주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좋은 음색은 누구한테나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사용 설명서를 아직 못 찾았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크쌤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